또 결국에 과거에 동영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온 거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꽤나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연습실이 나의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일 최근. 제일 최근. 런쥔 씨. 아, 과거. 아, 그래도 런쥔이 제일. 런쥔 씨는 뭐라고 적으셨나요? 런쥔이 형 와. 사진 봐봐. 이거 진짜 예뻐. 와, 진짜 우리 취임감 때 다 반바지였어. 다 반바. 야, 이거 너 거. 피쭈 누구야? 야, 이거 버블에 올렸던 거 아니야? 형인 거 같은데. 마크 형이? 맞아. 맞아, 맞아. 오, 기억하네. 언제? 우리 옛날에. 나 생일 파티 때야. 나 2020년 이마크 생일 파티 때. 아, 재민 씨 뭐라고 적으셨나요? 아, 저는 파이팅 할 때 그 손 모을 때. 아, 이건 언제 사진인가요? 이건 최근인데요? 이제 헬로 퓨처. 제일 최근. 근데 나는 이거. 아, 우리 키 아기 심기 키가 다 160 넘었을 때 갔던 뷔페. 아, 진짜로? 어, 그땐 160. 어? 그땐 183까지 클 줄 알았지. 그 마지막으로 163밖에 안 됐지. 74야! 그거 있어, 그거 있어. 기준에서 13cm 컸네요. 74라고! 14cm 컸네요. 1cm 중요하다. 꽤 많이 컸네. 자. 아, 잠깐만, 잠깐만.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153이었나? 키가? 굉장히 작고 몸무게도 막 30 간당간당하고 막30 맞나? 30, 40인가? 35막 이렇게 막 간당간당 했을 때여갖고 굉장히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키 크고 살 찌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 두유를 굉장히 많이 마셨었고 그리고 연습생 때 원래 우리가 청소년 미자였을 때는 뭐 늦게까지 연습이 아니라 우리는 일찍 퇴근을 하고 했었는데 막 일부러 오래 남아 있으려고 한 적도 많았었고 막 근데 요즘은 좀 후회가 돼. 일찍 잘 걸. 그럼 좀이라도 더 크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는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안경을 끼고 다녔는데 참 이상한 안경을 끼고 다녔네. 일단 안경을 맨날 끼고 다녔고 그리고 항상 검은색 머리였던 것 같고 외형적은 이렇고 내 안, 속 안은 항상 잘해야 된다 뭐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연습생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약간 연습생 때는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 걱정이. 아 이거 하면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지 그때 했던 막 평가회나 이런 데 했을 때 이걸 하면 아 별로 안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약간 겁을 먹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 약간 이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꽉 차 있어야지 무대를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면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마 데뷔하고 나서 여러 무대를 하면서 점점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매년마다 약간 기억 남으려고 그래서 엄마가 날 데리고 가서 자켓 사진 찍는 듯이 한번 매년 한 번씩 찍는 것 같고 컨셉은 찍어주신 감독님이 정해주신 걸로 찍었어. 7살, 8살? 9살?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일 것 같기도 하고. 아기 때는 진짜 엄마 말 잘 듣고 아니 근데 성격 있는데 개성 있는데 그래도
말은 되게 잘 들었던 것 같아. 막 사진 찍자고 하면 뭐 귀찮아 해도 그래도 찍었어. 귀엽네. 그때 귀여운 것 같아. 지금 좀 이 그때 보면 지금 많이 컸다. 지금 좀 늙었네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여기 왜 모였어? 그러니까 여기 왜 사진 있는 거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사진들이 다 과거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쵸. 어 이때 그때 아니었을까? 그니까. 아 그 그. 어 드림쇼 이거다 이거다. 드림쇼 아니야 이거? 이거네 이렇게네. 아, 아 이거 기억이 진짜. 나네. 뭔가 이제 점점 드림이라는 팀이 생겼고 어린 애들끼리 뭔가 춤을 계속 같이 했었고 노래도 같이 하고 영상 찍고 이러니까 아. 뭔가 같이 팀을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프로필 촬영하러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어. 이때 아마 이 사진은 철러가 찍어줬을 거야 아마. 그리고 프로필 사진 촬영했을 때마다 되게 무서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촬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긴장하고 무서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순수했던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어. 세 발 자전거만 탈 수 있고 왜냐면 그땐 너무 막 두 발 자전거를 타면 막 중심도 못 잡고 막 넘어져가지고 세 발 자전거만 탈 수 있었는데 아주 그런 순수하고 귀여웠던 사람이었지. 정말 내가 왜 순수하냐고 느꼈냐면 순수하다고 느꼈냐면 옛날에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떤 물건을 좋아하거나 어떤 뭐 상상 속의 친구를 좋아하거나 그러잖아. 근데 나는 잠자리채를 진짜 사랑했어. 그 매미채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계곡에 놀러 갔는데 물살이 진짜 세고 수심이 진짜 깊었어. 내 생각하고 거의 뭐 2m야. 근데 이제 잠자리채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딱 듣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손에 힘도 없고 팔에 힘도 없으니까 잠자리채 놓치고 만 거지. 근데 그걸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한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수심 깊은 물에 같이 떠밀려 갔지. 나는 그때 나 죽었다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난 나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였나? 막 큰아빠였나가 구해줘가지고 그만큼 잠자리채를 사랑했던 그런 와 저 때가 아마 두세 살쯤에 찍은 사진일 텐데 미끄럼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세 시간 동안 막 부모님이랑 같이 미끄럼틀도 타고 그런 혜찬이 빵실빵실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사진 속에서는 재민이가 제일 빵실빵실했어. 아니야, 재민이가 엄청 빵실빵실. 다 빵실빵실했어. 지성이도 빵실빵실했고. 그러니까 이때는 다 젖살이 빵실빵실이 뭐야? 아 진짜 너무 잘 컸어. 우리 아들. 아 근데 나는 내 아들이야. 아마 막 그런 교회나 집이었을 것 같은데 왠지 옷 입은 거 보니까 나간 복장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 같고 그럼 교회에서는 원래 악기가 되게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해본 것 같은데. 드럼은 일단 아빠한테 배웠었어. 드럼이랑 기타는 아빠한테 배웠던 것 같고 피아노는 엄마한테 배우고 근데 약간 너무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어. 약간 피아노 엄마가 열심히 알려줬는데 내가 좀 열심히 안 했어. 그때는 오히려 흥미를 몰랐는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 흥미 있네. 엄마한테 클래식도 막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솔직히 진짜 안 하다 보면 까먹게 되는 것처럼 진짜 까먹게 되더라고. 무슨 곡 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잘 칠 수 있는 곡이 과연 있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거의 주로 코드로만 약간 뭐 째깍째깍 하고 있어. 나는 저 때 아기신기 때인 것 같은데 형광색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내가 상당히 형광색 신발에 빠져있을 때였어. 그래서 나의
나의 형광 컬렉션이 있을 정도였지. 새로운 신발이나 새로운 옷을 샀을 때 약간 이 춤출 때도 약간 이 뭔가 이 옷핏이나 이런 신발이 상당히 눈에 잘 띄어서 뭔가 새로운 신발을 신고 있거나 새로운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되게 뭔가 오늘 연습이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지. 저 때를 보아하니 엄청 옛날 연습실이었군.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저기가 어디였던 저기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마크 형한테 약간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연습하던 그때였지. 근데 마크 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 연습했어. 그러니까 춤추다가 힘들면 랩 연습하고 랩 연습이 약간 쉬는 거지. 랩 연습하면서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연습을 해. 또 연습을 하다가 물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힘들면 다시 또 랩 연습을 해. 그렇게 해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연습했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했던 게 나에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지. 저 연습실이 나의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기다려지면서도 뭔가 약간 무서우면서도 약간 긴장됐던 순간들이 저 연습실에 있을 때는 평가에 하고 그런 개인기 시간 이렇게 찍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찍고 약간 모니터링하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는 그런 건데 그때가 약간 상당히 긴장이 됐었던 게 상당히 많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줘? 아 그러네. 까먹었네. 아 괜찮아. 나가 나가. 아니야 까먹었어. 나가라, 그래, 나가라. 아 까먹었을 뿐이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까먹었어. 자 여기서 아 해찬이 뭐 적었어요? 해찬이 뭐예요? 해찬 뭐 적었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대답할게. 나는 우리 맛으로 1등 했던 순간들이라고. 야 얼마 전이잖아. 딱 얼마 전이야? 미국 그 음악 이게 제일 비즈에서. 가까워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러네. 야 근데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대로인데 우리 솔직히? 이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대로야. 아니야 사실 많이 바뀌긴 했어. 많이 컸어. 많이 그래. 컸지 정확히 얘기하면. 나 지금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데뷔하기 전에 SM 루키즈로 이제 활동을 할 때 루키즈 쇼 리허설 현장이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아마 마커 형이랑 내가 둘이서 이제 하는 무대가 있었는데 엑소 선배님의 플레이보이라는 곡을 했는데 그때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그때는 좀 그냥 한없이 모든 게 새로웠고 재밌었고 뭔가 걱정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아직 데뷔하기 전이기도 했고 아직은 내가 못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냥 좀 아직은 모든 게 새로울 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 물론 내 인생을 봤을 때는 어린 나이지만 무언가 내가 갖고 대중들에게 선보이기에는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확실한 나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걱정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이제는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롭다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데뷔 전에 그리고 데뷔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그냥 굉장히 정해진 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노래도 춤도 그냥 주어진 거에 내가 맞춰가고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돼야 되지 남들의 이야기를 내가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무대나 녹음이나 뭐 촬영 등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워가고 있는 단계였지.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알았다는 거. 그때는 알기 전이었고
좀 전까지만 해도 알아가는 중이었고 이제는 알게 된 단계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시작하는 느낌인 것 같아. 봐봐, 과거를 우리 지금 어떻게 지금 추억 여행하고 있어? 사진을 보면서 하고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진을. But today is a gift. 그러면 네. 지금의 드림의 모습은 무엇일까? 빨리 사진을 찍어봅시다. 그래, 네. 지금을 남기려고. 나는 가위바위보를 적었어. 나도. 어, 가위바위보. 근데 가위바위보 적은 사람 많더라. 어, 나도인데? 가위바위보 적은 사람 손. 나. 나. 오. 아니 드림은 가위바위보야 솔직히. 나 솔직히 가위바위보밖에 모르는 바보들이라서. 바다의 보물? 와 해찬. 나는 왜 웃어줘. 아니 근데 넌 디기디기. 아니 넌 뭐 적었어? 나는 이런 거 적은 줄 모르고 원래 하는 점점 더 빛날 별. 아, 감동적인 아, 약간 아, 오늘 다르게 아니, 오늘은 솔직히 재밌게 한 60% 감동 한 40% 아 30% 해야 돼. 아, 40%구나. 남은 10% 몇 년 전 지성이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크고 있나. 심한 걸. 잘 그 점점 더 빛날 별. 왔나봐. 오케이. 점점 더 빛날 별. 그리고 또 누구? 너 나는 뭐 썼어? 같이 서로 싸우는 모습. 어, 괜찮네. 그게 맞지. 또 누구 있지? 연진이. 연진이 뭐 썼어? 연진이는 그 시즌이 만나고 뒤에서 기뻐하는 모습. 좋아 좋아 좋아하자. 오케이. 점점 더 빛날 별. 난 어떻게 찍어야 돼? 잠깐만. 그러면 점점 찍어보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찍자. 그래. 서로 싸우는 모습. 오케이. 내가 우선 각자의 역할을 먼저 정하자. 내가 반장. 지성이가 약간 가려졌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볼게. 자 비켜 비켜. 찰나 씨 사진 찍어요. 자 우리 찰나 여기 봐. 찰나. 사진을 좋아. 과거에 못했어. 나왔어. 오케이. 다음. 제노 렛츠고.